안녕하세요. 공학 수학이 1학기 중간고사인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배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주성분 분석, 요인 분석, 독립 선분 분석, 스파스 PCA, 비선형 PCA, 로부스트 PCA, 선형 모델, 선형 회귀, 일반화 선형 모델입니다. 먼저 주성분 분석인 PCA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주성분 분석의 정의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환원시키는 기법을 말합니다. 주성분 분석은 대부분 탐구 데이터의 분석의 도구나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분석화학, 화학공정 시스템 및 오믹스 분석에서 생산된 대량의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됩니다. 이들 데이터는 측정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커서 주성분 분석에 의한 차원 감소가 크게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으로 차원 축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차원 축소를 해서 얻는 이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시각화가 있습니다. 즉, 가시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3차원을 넘어가는 고차원은 우리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시각화를 할수 없지만, 3차원 이하의 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한다면 시각화를 할수 있어 데이터의 분포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측근 등을 제거함으로써 노이즈를 제거하고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으면 모델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성분 분석은 많은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분석과학, 화학공정 시스템 및 오믹스 분석에서 생산된 대량의 데이터를 해석한다고 했는데요. 이들 데이터는 측정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커서 주성분 분석에 의해 차원 감소가 크게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미스 데이터의 해석으로 주성분 분석은 2, 3차원에서 샘플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려주며, 주성분 공간에서의 샘플의 분포는 샘플 분집이 몇 개이고 어떤 식으로 공집화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한 은행에서 대출 신청장으로부터 수입 교육 수준, 나이, 현 거주지에서 거주한 기간, 현 직장에서 일한 기간, 저축, 부채 및 신용카드 등 8가지 정보를 필요로 해서 한 은행 관리자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분류하고 보고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결정을 하고 합니다. 이 관리자는 대출 신청자 30명으로부터 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관리자가 변수를 줄여 데이터를 더 쉽게 분석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행합니다. 관리자는 데이터 변동의 90%를 설명하는 데 충분한 성분수를 확인하고 표본 데이터들로 주성분 분석을 실행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PCA를 알기 위해서는 공분산 행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먼저 X와 Y의 공분산이란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됩니다. 여기서 MX는 X의 평균, MY는 Y의 평균, E는 기대값, 즉 평균입니다. X의 분산은 X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X와 Y의 공분산은 XY의 흩어진 정보 조화가 얼마나 서로 상관계가인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와 Y 각각의 분산은 일정한데 X가 MX보다 클때 Y도 MY보다 크면 공분산은 최대가 되고 X가 MX보다 커질 때 Y는 MY보다 작아지면 공분산은 최소, 서로 상관계가 없으면 공분산은 0이 됩니다. 공분산 행렬은 데이터의 좌표 성분들 사이에 공분산 값을 원소로 하는 행렬로서 데이터의 i번째 좌표 성분과 j번째 좌표 성분의 공분산 값을 행렬의 ingjl 원소값으로 하는 행렬입니다. 예를 들어 2차원 데이터 n개가 x1, y1, x2, y2, 그리고 이제 xn, yn 같이 n개가 있다면 이 데이터들의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PCA란 한마디로 말하면 입력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 값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고유 벡터가 주성분 벡터로서 데이터의 분포에서 분산이 큰 방향에 나타나고 대응되는 고유값이 그 분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이제 팩처 어날리시스라고 직역을 하는 요인 분석인데요. 양적 분석 방법 중에 하나로 다수 혹은 대량의 측정 자료를 처리하여 기존에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의미 있는 소수의 요인들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 개의 서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로 측정된 자료에서 그 변수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공통 변수를 파악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례, 지리, 역사, 물리, 화학, 생명 등 9개의 시험을 실행하여 성적을 구하였을 때 9개가 아닌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통인자를 따로 파악을 해서 복잡함을 줄이는 것이 요인분석의 핵심입니다. 요인분석은 복잡한 추상적 개념을 간명하게 정의한다고 한마디로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내는 본질적인 하나의 특성을 찾고 싶을 때 그것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명쾌하게 설명할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제 혼동할 수 있는 문제는 PCA와의 방법론적 관계입니다. 요인 분석은 PCA와 어떻게 다를까 결론적으로 보면 활용 목적이 서로 굉장히 유사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논리가 명백히 다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PCA는 데이터 차원성을 축소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와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변형이 발생합니다. 기존 변수들의 설명력을 100% 가져오려면 모든 주성분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하는 주성분의 수가 기존 변수들의 수와 같아지기 때문에 변수 출력이라는 PCA 목적에 맞게 되지 않습니다. PCA에서 실증적인 의미를 부여받을 때는 보통 제1성분 위주로 해석하면서 이제 이 제2 주성분을 보조로 활용하는데 요인 분석은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이고 두 번째 차이점은 선형 결합을 위한 인자 구분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PCA는 변수들의 선형 결합에 의해 변수가 생기고 요인 분석은 가공 인자들을 만들어 인자들 간의 선형 결합을 합니다. 이외에 표에 나온 것처럼 크고 작은 방법 차이점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은 독립 성분 분석 ICA랑 여러 개의 신호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독립적인 성분들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독립 성분 분석은 다변량의 신호를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하부 성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노래소리와 말소리가 동시에 격전하고 있을 때 격전하는 소리들은 두 개의 마이크가 녹음한다. 두 개의 마이크로 녹음된 신호는 각각 X1T, X2T라고 하고 그 각각의 음성 신호를 S1T, S2T라고 하면 이식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A는 마이크와 소리의 거리와 관련된 변수라 가정합시다. 이 수식은 백택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는 large X라고 이제 백택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녹음된 음원에서 소스 음원을 찾아 원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 행렬에 인버스를 찾아서 원래 소리 음원 S를 구하는 게 독립 성분 분석의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3주차 발표 때 스파스 PCA, 비선형 PCA, 로부스 PCA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파스 PCA는 피소 주성분 분석으로 일반 주성분 분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PCA의 주요 단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주성분이 종이라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하중이 0이 아니고 각 주성분은 원래 변수의 선형 조합으로 모델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분석은 같은 기계학습 문제의 경우 각 축이 특정 유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중에 있는 항목의 대부분이 0이 되면 모델은 쉽게 해석하고 하중과 주성분의 물리적인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선형 PCA인데요. 표현하기 위해 2차원 또는 3차원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고차원 데이터는 해석할 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연산에 대한 한 가지 접근 방식은 관심 데이터가 저차원 공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관심 데이터의 차원이 충분히 낮으면 데이터를 저차원의 공간에서 이제 시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로부스트 PCA인데요. PCA는 많은 손실 없이 데이터 행렬을 더 낮은 차원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합니다. PCA는 널리 사용되지만 입력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는 경우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로부스트 PCA는 노이즈에 대해 강력한 PCA의 변형입니다. 로부스트 PCA의 목표는 위의 그림과 같이 D는 A 플러스 1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시끄러운 이미지가 다음으로 분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A 사진은
노이즈가 적은 기본 이미지고, E는 이제 노이즈를 따로 분리하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선형 모델인데요. 인공지능 모델을 크게 보면 선형 모델과 비선형 모델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델의 모양이 선형인지 아닌지를 통해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이 선형 모델, 오른쪽이 비선형 모델입니다. 현실 속 대부분의 데이터는 비선형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최신 딥러닝 기술에서 주로 비선형 모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선형 모델의 경우 훨씬 쉽게 모델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형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라면 비선형 모델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선형 모델도 선형 모델을 기초로 만들어집니다. 왼쪽 선형 모델을 선형극이라고 오른쪽 S자 비선형 모델을 로지스틱 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S자 모델이 로지스틱 모델입니다. 다음은 선형 획이는 종속 변수 Y와 함께 이상의 독립 변수 X와의 선형 관계를 디링하는 획이 분석 기법입니다. 선형 획이는 선형 예측 함수를 사용해 획이식을 모델링하며 알려지지 않은 파라미터는 데이터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획이식을 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의 가장 큰 목적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수행성하여 만약 다른 입력값을 넣었을 때잘 발생한 아웃풋을 예측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모델은 선입니다. 선. 그래서 데이터를 놓고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선형 획이 분석이라고 데이터를 놓고 선을 긋는다는 건 결국 대충 어림잡아 온다는 뜻인데, 그러면 당연히 선은 실제 데이터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종의 오차라고 할수 있는데, 앞으로는 손실이라고 하고 갑시다. 왼쪽 그림을 보면 A는 3, B는 1만큼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라인은 고려하지 않고 얘기한 것입니다. 선과 실제 데이터 사이에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 구하려면 양수, 음수 관계없이 동일하게 반영되도록 모든 손실을 제곱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손실을 구하는 걸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부릅니다. 손실을 구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선형 회귀는 회귀 문제를 풀때 사용하고, 로지스틱 회귀는 분류 문제를 풀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두 번째 이유는 선형 회귀는 응답 변수들이 본질적이고 연속적이고, 로지스틱 회귀는 응답 변수들이 본질적으로 범주로 다녀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형 회귀는 독립 변수에 대해 변화가 있을 때 종속 변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로지스틱 회귀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선형 회귀를 그래프화했을 때 모형 직선이고, 로지스틱 회귀는 S자 곡선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화 선형 모형이나 기존의 선형 회귀 모형에서 반응 변수의 분포를 정규 분포를 포함한 여러 목표로 확정하고, 기존 반응 변수 평균과 설명 변수의 선형 관계를 반응 변수 평균의 함수와 설명 변수의 선형 관계를 확정한 모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훑어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여러 자료들을 찾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